네, 기도관광센터는 오늘 카카오 김범수, 이 카카오뱅크가 곧 상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주주인 카카오가 2014년 다음과 합병해서 1조 1천억 원의 영업권을 부풀려서 엄청난 막대한 자산가치를 부풀려서 이익을 보고 합병에서도 합병 비율을 조작해서 지금 그야말로 카카오의 김범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그 재벌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카카오의 불법 상장, 그리고 회계 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카카오 2014년에 카카오의 1조 1,500억의 회계 사기를 진정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보고서 특별감리를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합병가액은 2014년 5월 23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인 다음의 상장 합병가액은 주당 72,9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병 기일로 바꿔서 15만 7,700원, 10월 1일 날 합병했는데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2,510억인 영업권을 1조 4,900억 원으로 부풀려서 회계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계 조작을 함으로써 이 자기 자본이 증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현혹돼서 주식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사게 되는 것이고 대출도 저렴하게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로얄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회사들과 불법 합병을 통해서 그야말로 김범수가 불법 합병과 이러한 회계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 제1위 재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고발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의 비유를 받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검찰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 사건이 수사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그리고 카카오를 보면은 대주주가 적격성을 상실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뱅크의 사회이사인 진웅섭은 2014년도에 금융감독원장이 됐는데 이때 카카오가 이러한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식회계를 묵인해준 대가로 사회이사가 돼서 뇌물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김태훈이라는 사람, 바이오리더스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김현장 사람 아니겠습니까? 논사 사건도 관여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또 조국의 조범동의 크림프뱅크에 15억을 출자해서 손실을 불법적으로 야기해서 임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뱅크도 상당히 취소돼야 합니다. 너무 높은 고가에 인수해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부패를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적시하시고 검찰과 금융이 금융감독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패 재벌들의 부패한 소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대한 소득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말씀 더 드리면 카카오와 넥슨이 가상화폐를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청와대를 비롯해서 금융감독원 등 온 나라가 가상화폐 천국이 돼서 가상화폐에 이런 투자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상화폐는 청소년의 범죄에 이러한 범죄를 유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기업이나 정부의 랜섬웨어 공격할 때 돈을 이 가상화폐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단속돼야 합니다. 네, 최근에 경제 신문들이 이재용은 금수저고 김범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이런 흙수저 출신들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되는 것, 제2, 제3의 부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흙수저, 진수저 할 것 없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재용도 탈세 통해서 불법 상속이기 때문에 고발한 바 있지 않습니까? 28조 6천억의 탈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추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재용의 탈세 범죄를 모방받아서 2세, 3세 또
또 이 카카오나 김경 그리고 김정주, 넥슨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 부당하게 재벌들에게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물경 금융자산이 5천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1인당 뭐 1억씩은 재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합병해서 사기친 사람들이 재산이 늘고 또 노동자들이나 이러한 이 자영업자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엉터리죠.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서민을 거리에 내몰고 그 대가로 김범수 같은 사람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불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촛불정부의 난맥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언론들은 카카오가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상장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그 1조의 대기업 총에서 자기자본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수합병 등 이러한 불법행위로 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가지고 상장했기 때문에 고가로 인수해서 지금 주가가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시점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상장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 돈이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행위죠.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